엠넷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 일부 10대 출연자가 비판의 중심에 섰다. 미션 과정에서 비매너로 경쟁했다는 취지에서다. 출연진을 향한 쓴소리가 거세질수록 판을 깔았던 방송국을 향한 원망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스트릿 걸스 파이터에서는 클루시와 스쿼드의 3차 미션이 그려졌다. 안무 트레이드 룰을 도입해 각 크루는 상대 크루가 창작한 안무를 수정 없이 안무에 반영해야 하는 미션을 받았다. 클루시는 스쿼드를 위해 우스꽝스러운 막춤을 준비해왔다. 이를 본 스쿼드 멤버들은 표정이 굳어지며 이게 안무냐? 짜오신 게 맞냐? 프리스타일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클루시는 나름 생각이 있고 생각대로 움직인 거다. 트레이드 안무 3번 갈아엎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클루시는 스쿼드에게 안무를 알려줄 때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클루시는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말자. 스핀을 하는데 나도 1년이 걸렸다. 잘 돌면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승리팀은 클루시였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클루시가 상대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비매너로 일관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비판 여론은 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연출한 엠넷으로 옮겨붙었다.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는 별개로 충분히 악용 가능한 룰을 도입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사태가 스걸파가 기대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자 제작진이 꺼내든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우파가 인기몰이를 할 때 후속작을 빨리 내놓겠다는 욕심의 결과다. 스걸파가 스우파 종영 후 부랴부랴 기획된 탓에 여고생 댄서들의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재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